떼보세요. 잠깐 떼보세요. 떼보세요. 허리가 안 좋습니까? 고기도 좀 멍든 것 같은데. 다중에 의한 위력, 폭력은 더 무거워서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. 형사고발을 검토하겠습니다. 자, 앉으세요. 뭐 하는 겁니까, 지금? 좀 조용히 하세요. 사람이 다쳤다고 얘기하잖아요, 지금. 떼보세요. 예, 잠깐 말씀해 주세요. 네, 아까 우리 위원장님과 함께 이 법사위원장의 법사위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진입을 막은 신원 불명의 그 뭐 국힘의 의원님들도 계셨고 보좌진들도 있었고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. 거기서 들어오는 과정에서 밀치고 그리고 또 뭐 그런 몸싸움 과정에서 제 오른쪽 뺨을 누군가가 누가 주먹으로 쳤습니까? 어디에 부딪힌 거예요? 때린 기억은 정확히 나지 않습니다만 위력 위해를 가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허리를 다쳤고 지금 허리랑 오른쪽 발 전체가 지금 굉장히 예, 통증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. 저도 위원장실에서 나오면서 이 회의장까지 오는데 앞을 가로막아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. 국회 선진화법 166조는 다중에 의한 위력, 폭력은 더 무거워서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거를 형사고발을 검토하겠습니다. 이 정도 상황이 되면요. 법사위원이 회의를 하기 위해서 법사위 회의장에 진입하는데 그것을 폭력으로, 위력으로, 다중의 위력으로 막았다면 이거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됩니다. 지금 다 아마 방송 카메라들이 다 체증을 했을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건 몰라도 이런 부분은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. 그 전현 의원님은 송석준 의원님 감초처럼 그러지 마세요 좀. 네? 저는 뭐 하는 겁니까 지금? 좀 조용히 하세요. 사람이 다쳤다고 얘기하잖아요 지금. 지금 고동진 의원도 다쳤어요. 아까 법사위원장님 발끈질 했잖아요. 그거 생각하라. 뭐라고요? 지금 말을 밟혔어요. 누가 밟혔어요? 왜 왔어요 그럼 여기를? 고동진 의원 자초를 일하라는 거 아닙니까? 장현진 의원님한테 기회를 주셨으니까 앉으세요. 짓밟힌 고동진 의원님도 한번 불러서 전현 의원님 그냥 오전에 계시겠습니까? 네 알겠습니다. 전현희 의원님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국회 의무과에 가서 1차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.